2월 18일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The Wild 8이라는 생존 게임이고요. 비행기가 추락하고 나서 이 생존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 주변에서 고기를 뜯고 뭐 불을 지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번에 한번 했었는데 굉장히 어려웠죠, 난이도가. 그래서 패치를 했다고 해요. 이지 모드를 새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제 컴퓨터가 뜨거워질 수도 있으니까 팬을 조금 키우고 시작할게요. 잠시만요. 본체 설정. 유튜브 안녕. 다들 인사 한 번씩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채팅창이 뭐 가려져서 잘안 보인다던가 이러면은 바로 말씀해주세요. 어제 보니까 플래닛 코스트 할때 채팅창이 살짝 보기 안 좋게 나오더라고. 그런 거 말씀해주시면 제가 바로 고치니까요. 아시겠죠? 유튜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자, 게임 시작 한번 해볼까요? 제가 사실 그 게임을 좀 키워놨거든요? 너무 어려워서. 유아. 아이고, 감사. 유하. 3천만 원. 감사합니다. 자, 그때 게임을 좀 키워놨어. 스탯이랑 막 이런 거좀 레벨 같은 거 올려놨거든? 왜냐면, 그좀 지루하잖아요. 그 파밍 과정이. 그래서 내가 미리 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희는 이지 모드 하지 말고 이걸로 합시다. 제가 키워놓은 거 보세요. 해가 졌네. 이렇게 추운 건 평생 처음이야. 잠깐만, 이거 맞나? 내가 한거 맞나? 맞는 것 같. 잠깐만, 약간 뭐가 다른데? 저내 텐트랑 다 어디 갔지? 내 작업장이랑 텐트가 없어졌네? 어디 갔지? 오케이, 지워봐. 오케이, 자, 보이시죠? 제 스탯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찍어놨어요. 패치되기 전에, 이지본드 나오기 전에. 자, 상자에도 이렇게 보면은 다 준비가 돼 있답니다. 나무들, 그리고 고기들, 힘줄들, 그리고 뭐 횃불들. 근데 오랜만에 해서 이게 잘 될지 모르겠네.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옷도 지금 가죽갑 옷하고 이런 거다 들려 있고요. 철퇴 들고 있어요, 철퇴. 철퇴가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 자, 어쨌든, 자, 고기 하나 먹어. 하나 먹고. 자, 저기 보시면 아이리스 816편을 조사하라고 나오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찍어주지, 노가다. 안 본다니까, 노가다 하는 거. 너무 지루해가지고. 자, 일단 제가 그때 저거 조사하다가 계속 죽었었거든요? 아시죠, 여러분들? 토끼다. 토끼 안녕. 토끼 안녕. 아, 맞다! 돌팔매 가져왔어야 되는데. 돌팔매. 괜찮아, 괜찮아. 돌팔매. 아, 나무도 몇개 가져왔어야 되는데. 아, 있다, 있다. 나뭇 있네요. 돌팔매는 좀 필요해요. 왜냐면은 그 늑대들을 스턴 먹이고 좀 때려야 되거든? 안 그러면 체력이 좀 많이 달더라고. 일로 와봐. 돼지야. 야, 이 돼지 녀석아. 이 자식. 도망가? 도망가? 뛰어가서! 아이고, 나무 캐버리기!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가죽이다. 아싸, 득템. 지방? 오케이. 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늑대 어디 갔어? 아니. 이 자식이! 맞아야 돼. 오케이. 와우, 고기 보세요. 쫄깃하죠? 감사합니다. 자, 늑대는 웬만하면 피하세요. 왜냐면은, 싸워봤자 지금 득될 게 없기 때문에. 자, 야, 조금만! 어떡하지? 아, 체력이 그렇게 지금 좀 많이 단편이어서 싸우면은 그닥 안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철퇴 내구도가? 내구도의 상태가? 저것도 늑대인가? 아니죠? 자, 어디 가야 돼? 아, 저기네. 잘못 왔잖아. 자, 갑시다. 자, 이번에는 이 파밍 같은 거다 했으니까 퀘스트 위주로 한번 깨볼게요. 궁금하잖아. 얼리 액세스긴 하지만 어디까지 나왔나 궁금해. 자, 일단 무기도 하나 만들어야 될것 같고. 저 늑대니? 아니지? 아, 사슴들. 반가 반가. 귀엽다. 귀여워. 우리 사슴이 귀여워. 일로 와봐. 잉.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형이. 일로 와. 기다려봐. 아우, 늑대다. 아니야, 잘 가.
자연의 친구를 불러왔네요. 드루이드 녀석들. 사운드가 좀 작은 것 같은데, 그쵸? 소리가 너무 작네. 음향 볼륨하고 음악 볼륨을 좀 올릴게요. 자, 그리고 내가 해보면서 알았는데 이 약초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체력을 채워줄 수 있는 포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약초 정말 중요한데요. 아이고 깜짝아. 반사신경 오졌고 두 마리네. 큰일 났다. 철퇴 내구도 가지고 없어서 이거 두 마리랑 싸우다가 아 세 마리. 예. 좋아, 이런 거 컨트롤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컨트롤. 자, 컨트롤, 컨트롤. 아이고. 아니. 잠시만요. 저 시작한 지 몇 분 안 됐거든요. 와보시든가. 아, 이래서 돌팔매를 가져왔어요. 돌팔매면 저거 그냥 따돌리고 다 죽여버리는 건데. 오케이, 한 마리씩 덤벼. 잘 가. 자, 지금 밤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약간 재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 주변에 내가 캠프파이어 하나 만들어 놓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어딘지 모르겠네. 아이씨, 까불어 까불어. 어? 까불으시든가 자식. 일로와 일로와. 애머링 이 자식아. 오케이, 여기다가 캠프파이어를 짓죠. 여기다가 잠깐 체크포인트를 만들어서 열기도 좀 올리고 고기도 좀 구워가지고 체력도 좀 올리고. 구워 고긴 많아. 자, 지금 제가 나무가 몇 개 있죠? 49개 있는데 그러면은 작업장을 하나 지어도 되겠는데? 생각해보니까 작업장을 저쪽에다가 베이스 캠프에다 안 짓고 왔거든? 이렇게 이걸 만들어가지고. 만들었니? 그래, 여기다가 돌팔매를 만드는 거죠. 좀 쓸데없는 아이템 좀 버리고 이런 거 약초 같은 거 만들어서 템창을 비워. 아홉 개? 오케이, 개많아. 꽉 찼네? 어, 불 꺼졌어요! 아, 이제 이게 보이네요. 열기 에이지가, 이게 에너지가 보이네. 어, 예전엔 안 보여서 나무를 주구장창 쳐넣기만 했는데 보이네요. 어, 이제 넣는 맛이 나네. 나무 없는 거 아니야 근데? 25개밖에 없어! 아니 이거 이거 올 겨울을 넘기기 힘들 것 같은데요? 나무가 이렇게 없으면 안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눈보라도 불고 있어가지고. 아 잠깐만, 나무 어디 주변에 캘 데 없나? 저 나무니? 아닌데? 요 안엔 나무니 캘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아홉 개 남았어! 어? 나무! 급해! 아, 여기 늑대 있는 거 아니야? 아, 도끼도 안 들고서. 아, 다행이다. 눈보라는 끝났어. 좋아요. 나무 좀 캐놔야지. 안 죽어, 안 죽어. 여러분들 포션이 많아서 괜찮합니다. 좋아, 안 죽어요.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 옛날에 내가 아니야. 지금 스탯이 몇인데. 자, 좀 캐고. 아이고, 또 눈보라 보네. 몇 개 있죠? 나무? 90개. 오케이, 90개면 충분해. 오늘 하루 날 수 있어. 그게 아침 해 뜰 때까지만 좀 뻐기면 되거든? 불 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무기를 하나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무기가 없어. 뼈창! 뼈창 되게 좋더라고. 뼈창 공격력이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자, 고기 좀 구워놓고요. 아이템 창 좀 비워야겠다. 야, 약초 버려. 다섯 개 버려. 나중에 가져오러 올게. 버리고. 자, 활도 만들 수 있네 이제 생각해보니까. 자, 이거 만들고요. 여기다 끼자. 오케이.
그리고 돌팔매는 이제 몹에다가 스턴을 매길 수 있기 때문에 한 16개 정도는 들고 다니는 게 좋아요. 팟! 좋아요. 자, 지금 보면은 사고 현장의 동쪽 연기를 조사하세요. 길은 잃지 않도록 지도를 이제 사용하세요 라고 적혀 있는데요. 여기죠? 조사하는 거. 그때 봤었는데 여기까지. 제가 근데 건물 안에서 이 발전기를 먹었거든? 이 발전기를 그럼 걷다가 꽂으면 되는 건가? 그 이상한 핵 뭐 차고 어디다가 꽂으면 되는 건가요? 어? 발전기 또 있네? 두 개나 있잖아. 오, 이 안에 뭐야 이거? 에너지바랑 통조림 겁나 많아. 식량 걱정은 또 당분간 안 해도 되겠네요. 이거 뭐야, 힘줄 버려. 여기 남쪽이야? 여기 아닌가? 아이씨, 잘못 왔잖아. 아이씨, 늑대야, 난 이제 돌팔매 있는 친구야. 어? 명중이 안 되네. 오케이, 덤벼. 좌시가 때려봐. 안 아파. 좌시가 돌로 막타. 잘못 왔네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갑시다. 자, 소량의 체력은 이 고기로 채우면 되고요. 잘못 왔어요. 지금 제가 동쪽과 남쪽을 헷갈렸는데요. 네, 자, 올라갑시다. 예, 단단하죠?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제가. 아, 저 자식. 타핫! 어이, 기절장 뭐야?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신고합니다. 신고합니다. 아이! 신고한다고 했다. 밖으로 떨어뜨린다. 나 지금 고기 3개 있, 오케이. 자, 웬만하면은 그 싸우지 마세요. 지금 싸워봤자 좋은 것도 없어. 왜냐면 저는 지금 웬만하면 가죽이랑 이런 건 다 있거든요. 뼈랑 이런 것도 다 있기 때문에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그 템이 없어. 저 고기도 많고요. 자, 안녕. 뭐 추가된 아이템 같은 거 없나? 패치로? 본 것 같은데 몇 개. 그리고 뭐 스킬도 괜찮은 거 없나? 토끼 안녕. 찌르기! 아, 피하네요. 네. 어디야 동쪽? 여기서 동쪽이면 여긴가? 잠깐만, 내가 비행기 추락 지점. 뭐야? 나 뭐예요, 멧돼지 씨? 그러지 마세요. 어디지? 아, 이 늑대들 개 많네 진짜. 까불어. 어? 안전히 있어. 멧돼지. 이 주변이었나? 아, 나 왜 생각이 안 나지? 기억이 안 나네. 여기서 동쪽이면, 아, 이 밑엔가 보다. 들으렁. 뭐? 아, 감사합니다. 으르렁 뚱땅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한 대 맞았네요. 아이씨, 깜깜해. 3시 쪽이라고? 아, 얘 잘못 왔... 잠깐만 나 얼어 죽어. 이것도 발도 잘 디뎌야 되거든요? 나무가 없다고? 벌써 나무를 다 썼어? 기다려. 철퇴 다 써. 그냥 철퇴 필요 없어. 좋아 나이스. 집을 왜 안 들고 다니냐고요? 집을 들고 다닐 수 있어? 용광로. 어우, 늑대 눈 보소. 아주 눈깔이 그냥. 야, 잠깐만, 고기 먹잖아 자식아. 덤벼 왜 도망가. 불이 무섭냐. 와, 때리고 튀는 거 보소. 어딨어?
어딨어? 일로와 일로와 돌 맞아 이 자식아 나도 때리고 튀기 때리고 튀기 어, 뭔가 내가 어, 와우 보셨어요? 불을 이용한 제압 방법 어 와봐 와보시던가 불 무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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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턴 이 자식아 오케이 고기 먹어주시고 고기 두 개 구워주시고 따뜻하죠? 고기 두 개만 굽고 이동하겠습니다 집 들고 다녀도 아 그게 들고 다니는 거야? 나는 부수는 건 줄 알았어 난 여태 부수는 건 줄 알았는데 집을 들고 다닐 수가 있군요 하하 몰랐던 사실 자 갑시다 그러면은 집을 가져옵시다 잠깐만 나 작업장 두고 왔잖아 생각해보니까 이런 이씨 작업장아 기다려 뭐야 어떤 멧돼지야 어허 나중에 싸웁시다 어허 진짜 비켜 북방 열매 먹어 지나가면서 북방 열매 먹어주면서 체력 은근하게 채워줍니다 은은하게 여기도 있죠? 은은하게 아 저기 있네요 이게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발을 잘 디뎌야 돼 잘못해서 낭떠러지 떨어지면 체력 확 그냥 다 깎이거든? 처음 할 때 그래가지고 죽었었죠 몇 번 국방이 아니고 북방입니다 비켜 어 잠시만요 치신 거? 오케이 아잉 피하고 아 저 잠깐 짐 가지러 온 거예요 아 이러지 마세요 헛 아이 죽여야겠다 안되겠다 약간 시간이 필요한데 아이 가네 오케이 자 안녕하세요 이거 짐 싸기 갈게요 야 여기 있었네 이거 잠깐만 모닥불 있었잖아 왜 모닥불 표시가 안됐었지? 표시 안돼서 지은건데 뭐야 아 신발 부러졌다 자 일단 여기가서 거쳐 가져오고요 아 이게 인벤토리로 들어가는게 아니고 여기로 들어가는거구나 그냥 아 재료가 안되네 와 이럴수가 여태 이걸 모르고 있었다니 정말 나는 늑대한테 치여도 상관 여기 일로와 일로와 늑대들아 불쌍하지 않니? 앞에 전방에 늑대 한 마리 근데 가죽이 좀 필요하긴 하거든 지금 가죽이 그 신발 만들어야 돼서 가죽이 필요하긴 한데 확 저거 죽인 다음에 가죽으로 만들어버려? 갑시다 죽인 다음에 가죽으로 그냥 무드질 해버려? 자, 다 왔죠? 아, 저 위네요. 잘못 왔네요. 어어? 까불어? 추워서 봐준다. 오케이. 늑대 왜 이렇게 많지? 이렇게 많진 않았던 것 같은데? 되게 많아졌네, 이번에. 난이도가 바뀌었나? 아니 이거 잘못하면 진짜 죽겠어 이러다가 아우 따뜻해 여기가 아닌데? 자 도착했습니다 스킬 좀 찍어볼까요? 스킬 포인트가 방어도를 증가시킵니다 기절저항 회피 찍으면 뭐 나오거든?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 뭐 있죠? 장비관리 야 이거 좋네 내구도 소모량 감소 그리고 뭐 찍을까? 전력질주 속도 다 찍었고 체력회복 전력질주 시간 저는 체력회복 찍을게요
체력 회복이 나중에 가면 좀 중요할 것 같아. 그리고 원거리 공격. 원거리? 근접 공격. 근데 이거 이거 있죠? 이거 꽉 차서 못 찍어 이제. 어떻게 해? 아 근데 내가 여기 거처를 왜 안 뺐냐면 생각해보니까 여기 이 상자들 있죠? 상자 안에 있는 아이템들은 놔두고 가야 되잖아. 그래서 넘나 아까운 것 하면서 놔둔 건데 이거 어떻게 해요? 상자 들고 갈 순 없잖아. 아 나무 아까운데. 자 그리고 주님 어디 가셨나 했는데 트위치로 옮기셨네요. 한참 됐는데 공지사항에도 적어놓고 왔답니다. 자 신발 하나 만들 수 있겠죠? 신발을 만듭시다. 가죽이 좀 많이 필요하네. 자 뼈 잠깐만 저기 들어가 있어. 신발 좋아요. 자 신어. 그리고 뼈 다시 먹고 다음날 아침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아 이 재료들 아까운데. 뼈도 겁나 많고 힘줄도 겁나 많고 철도 겁나 많고. 이거 다 아깝지 않나요? 생각해보면 너무나 아까운데. 이래서 멀티를 해야 되나 보다. 아드레날린? 인덴이 너무나 딸려. 13에서 18. 이 철검이나 철퇴보다 좋은데? 창이? 아 이거 때문에 좋은가? 캐릭터가 가할 수 있는 피해를 증가시키고 기절효과와 기절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을 더해주는 무기입니다. 근데 스턴 잘 안 먹던데? 이건 뭐야? 곰발토? 도끼. 도끼를 만들까? 일단 이동합시다. 짐 싸. 자 이동합시다. 자 오늘 이사가는 날입니다. 자 버릴 거 버리고 가죽을 가져갈. 아니야 고기 하나 버리고 고기 먹고 이거 가져가자. 그리울 거야 얘들아. 나중에 봐. 자 이것도 챙기고 곰이 있나봐요. 그때 패치로그를 저번에 같이 봤죠. 어제 패치로그를 봤는데 곰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 패치로그를 본 것 같아. 좀 무섭지만 네 곰이 나오면은 싸워가지고 곰 발톱 다 뜯어가지고 무기 새로 만들면 개이득이죠. 그쵸? 한번 가봅시다. 자 토끼들 안녕. 토끼도 죽이면 막 토끼 발 나오나? 보니까 막 관련 아이템이 있던 것 같은데 이 자식 일로와. 토끼는 죽이기가 힘듭니다. 너무 빨라가지고 빨리 도망가가지고 몸집도 조금 해가지고 죽이기가 참 어려워. 가죽 필요한데 얘네 좀 죽이면서 갈까요? 사냥 좀 하면서. 가죽이 필요하거든? 아 얘네 주간 전술 보행하는 거 보소. 군대 군필인가 봐. 잘 뛰어? 어? 일로 안 와? 돌 던지긴 좀 아까운데. 이 자식이? 던져야겠다. 오케이. 가죽 줘, 가죽! 가죽 필요한데. 어, 추워. 자. 어서 갑시다.
어디로 가야 돼? 3시, 3시 방향. 아, 딱 컴퓨터 시끄러운 거. 오케이. 어, 이 주변에 있는 것 같아. 약간 뭐가 터가 보이는데? 아닌가? 그때 발견했었는데, 처음에 할 때, 그쵸? 처음에 막 죽고 막 이럴 때. 그때 이 주변에서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딴 데 봤었었나? 아, 나 또 늑대 봤네. 지금 여기서 시간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늑대와 싸우지 않겠습니다. 3시 쪽이요? 그래요? 비행기 잔해가 이건데. 여기서 살짝 위가, 여기가 비행기, 아닌데? 여기가 비행기 잔해인가? 아닌데? 아, 내가 철거해가지고, 이건가? 오, 깜짝! 오, 오, 죽을 뻔했네. 허허, 일단 좀 가보죠, 네. 이거 껴. 곡괭이 껴. 요 안에 있다고요? 그래요? 한번 가볼까요? 뛰어! 밤 되기 전에 가야 한다. 이 게임은 또 얼마나 대단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궁금해. 좋아. 확실히 초반보다 스탯을 많이 찍으니까 편해. 얘가 또 온도 이런 추위 같은 것도 덜 타고 확실히 좋습니다. 송신탑이잖아. 여길 빠져나갈 기회일지도 몰라. 송신탑. 송신탑을 발견해 버렸네요. 발전기를 사용할 장소를 찾으세요. 맞다, 나 발전기 들고 있어. 두 개나 들고 있거든요. 잠시만, 나 너무 춥다. 잠시만요. 너무 추운 것. 야, 죽이고 해야겠다 이거. 죽이고 빨리 이거 설치해야겠어.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이씨.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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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야이씨. 추워, 추워, 추워. 어휴, 살았다. 자, 고기도 요리하고요. 좋아. 철 필요 없나? 철 다섯 개인데 이거 필요 없나? 헤잇. 자, 나무 보충. 근데 내가 송신탑을 찾아야 되는 건가? 어? 바뀌었네, 퀘스트 로그가. 발전기를 사용할 장소를 찾으세요. 오케이, 감사합니다.